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 얘기했죠. 저분은 절대 양면 못 치는 분이라고. 봐봐. 아까처럼 치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양면을 쳐서는 양면을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올려서 포함 치고 백치고 양면이 양면이지. 하지만 그립의 이탈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거 양면을 절대 못 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준비 서보시고 저한테 아주 천천히만 쳐요. 대기만 해. 자, 손목 열어서 포인트 바꾸고. 그렇지, 다시 돌아와. 그렇지, 백. 저 치고 준비 그립 계속 그것만 보여야 돼. 저한테 그것만 보여야 돼. 절대로 먼저 손가락으로 그립을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야. 돌아가세요.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손가락으로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그대로 된다. 손목만, 손만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젖혀지는 거야. 준비! 됐어. 젖히고, 그렇지. 열고, 그렇지. 손목 닫고, 그렇지. 준비 그립. 계속 준비 그립. 천천히! 준비를 계속 유지해. 오, 좋았어. 그렇죠. 오케이. 그런 포맷으로 자꾸 난타를 쳐야 앞으로 두 달, 세 달만 치잖아? 그립 무지하게 좋아져요. 그렇지. 열어주고. 좋잖아. 열어주고. 또 백으로 그립 바꾼다! 준비 그립. 닫고. 그렇지. 열고. 좋잖아. 이러면서 손 안에서 이 핸들링이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지. 이러면 손감이 좋아지는 거야. 자, 열고. 그렇지. 손목 열어주고. 그립 돌려. 손목 닫고. 그립 돌려. 그렇지. 닫고. 좋잖아. 야, 아까 할 때랑 지금은 어때? 얼마나 차이가 많아. 아까 테스트할 때랑 지금 보면 어때? 뭔가 손목으로 인해서 자꾸 이 안에서 그립이 조절되는 양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손목 발달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손목 발달이라는 게 손목을 뭐 잘 꺾고 잘 쓰고 이런 발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손목이 넘어가고 이런 발달이 잘 돼야지 손목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서방님처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생긴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젖히고. 그렇지. 뒤로 확 젖히면 어떻게 돼요? 젖히면 그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오케이. 젖히면서 바꾸고. 그렇지. 자, 열고. 준비 그립. 그렇지. 열고. 그렇지. 준비 그립. 오케이. 좋았어요.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거나 돌아가면 안 된다. 알았죠? 네. 제가 여기서 딱 한번 흔들면. 그렇지. 준비. 그렇지. 열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림이 이거 잡히는 거예요. 이거. 닫고. 준비. 그치. 포인트로 미리 안 돌아가게. 손목 열고. 준비 그립. 오늘 배운 준비 그립. 계속 돌아. 그렇지. 손목 열어주고. 그렇지. 열어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돼? 그렇지. 많이 열어지니까 어때? 그립이. 나도 모르게 많이 돌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정도 있으면 조금만 열고 이만큼만 돌아가는 거고. 타점 여기 있어. 더 많이 열고 그립도 많이 돌리고. 그죠? 그거를 자꾸 얘가 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 손목을 갖고서 자꾸 이 손바닥 안에서 그립 조절되는 양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어? 손가락으로 미리 돌려놔. 손가락으로 돌려. 이 사람은 무조건 양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난다 쳐도 양면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어때요? 그렇죠. 그런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세 달만 그거 지켜주란 말이에요. 뭐 할 때? 난다 칠 때.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치지 말고. 지금같이 그 유지하면서 하면은 얘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죠. 그렇지. 열고 닫고. 좋아. 닫고 열고. 그렇지. 열고. 백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립. 준비 그립 해. 준비 그립. 그렇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지. 열고. 좋았어. 이러면서 그립의 균형이 잡히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죠. 열고. 좋았어. 닫고 열고. 그렇지. 손목 발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닫고 젖히고. 손목 젖히고. 그렇지. 열어주고. 그렇지. 열어주고. 준비를 돌아와 계속. 포인트로 이탈하지 말고. 백 안 박혀서 방금. 닫고
닫고, 그렇지. 그렇게 잘 바꿨어. 그렇지, 잘 바꿨어. 열고, 그렇지, 열고, 그렇지. 닫고, 닫고, 자, 열어주고, 그렇지.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립 안 바뀌었잖아, 지금. 방금 손감 어땠어? 그립이 좀 백으로 덜 바뀌었단 말이야. 방금 전에 마지막에. 그죠? 왜 그런 거야? 젖혀지지가 않았어. 젖혀져야 바뀌는 거, 살짝이라도. 젖히고, 자, 마지막! 젖히고, 그렇지. 자, 열어 젖히고, 자, 닫아 젖히고, 준비 그립 계속. 그렇지, 준비 그립. 열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좋았어! 열고, 좋아! 닫고, 열고, 그렇죠. 약간 어때, 이제 좀? 뭔가 빨리 바뀌는 거. 응? 그렇죠. 약간 좀 이게 틀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립에 균형감이 생기는 거고 손목이 자꾸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을 자꾸 의존해서 자꾸 이렇게 하던 거를 자꾸 이제 손목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손목을 이용해서 손바닥 안에 자꾸 그립이 돌아가는 양이 자꾸 조절이 되는 거다. 네. 타점 아픈. 결국에 그립 전환이 된다는 거는 타점 앞에 있는 거에서 그립 전환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그립 전환이 안 돼서 어이구 못 쳤어 라는 거지. 아까 전에 우리 서방님 한 것처럼 바깥쪽 볼에서는 그립 전환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 볼 큰 스윙을 하는데 얘가 그립 전환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 쳤어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점 앞에 있는 볼들 이런 거에서 이제 그립에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뭘로 한다? 손가락으로 한다? 손목으로 한다? 손목으로.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금방 잡힙니다. 앞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얼마 동안? 전일 동안. 두 달, 세 달 동안만? 세 달. 요런 느낌으로 좀 치시면 네. 이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꼭 하세요. 네. 또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속도가 장난 아닌데? 제가 아까 테스트 할 때 얘기했죠. 저분은 절대 양면 못 치는 분이라고. 봐봐. 아까처럼 치면 안 돼. 계속 이렇게 게임 치면은 계속. 그렇죠. 지금 게임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난타 치실 때 꼭 이거 유념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잡히게 돼요. 준비 그립 해놓고 내 몸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얘가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준비 그립은 이제 이렇게 막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테니스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손목 젖혔을 때 그립이 안 바뀝니다. 제가 알려드린 준비 그립 그 느낌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딱 잡으셨을 때 손등에 새끼손가락 너클까지 나한테 온전히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똑같이 가운데를 잡은 것 같은데 봐보세요. 가운데를 잡았잖아 지금 악수하듯이. 네. 봐보세요. 가운데를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운데를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준점을 손등을 봐봐요. 저한테 보이나요 지금? 저한테 안 보이죠. 여기 안 보여요. 저기 악수하듯이 잡은 거예요. 손등이 저한테 안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포인트로 되게 많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손등이 보여요. 온전하게 새끼손가락의 너클까지 보입니다. 이러면 준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로 악수하듯이 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이제 이렇게 다시 잘못하다가 이렇게 그립이 진짜 막 40도 50도 이상 돌아간 그립 이런 그립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초보자들이 되게 많다.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닙니다. 모양 이런 거 보시니까 지금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손등이 다 보이게. 준비 그립 다시 그렇죠. 그렇게만 잡으시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